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한국이 IMD에서 선정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가 28위에서 23위로 한 5계단이 올라갔습니까? 그 몇몇 이제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이제 그 개수화해서 지표화해서 네. 발표하는 데 중에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는 IMD라는 굉장히 정평이 있는 대학원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매년 63나라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통틀어서 볼 때 23번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네.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5계단 올라갔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쭉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 보니까 아시아의 싱가포르 1등이네요. 싱가포르. 네. 아마 이거는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 1위가 싱가포르인 거죠. 네, 싱가포르인데 네. 싱가포르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국민소득도 높고 자유로운 어떤 그 체제에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일사불란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껌을 살라면요 요즘 어떤지 제가 예전에 출장 갔을 때 껌을 살라면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어요. 실제로 길거리에서 껌 뱉지 말라고. 네. 네. 실제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그 통상 그렇잖아요. 열대 지방은 못 산다 이런 이제 인류학자들 네네네.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네네네. 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죠. 리더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네네. 이광여 수상이라는 사람이 뭐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독재다 이런 네네. 뭐 그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 소국을 전 세계 국가 경쟁력 1위인 나라로 올려놓은 어떤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부분인데 네. 어떤 아시아 국가가 1등이라는 거고 2등 덴마크, 2위, 3위 스위스, 네덜란드 그다음에 홍콩인데 홍콩이 여기도 이제 뭐 나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단계가 하락을 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미국이요 10위가 됐는데 미국이 원래 국가 경쟁력 3위였는데 작년에는 제가 볼 때는 10위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큰 나라가 그것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보여준 미국의 경쟁력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도 코로나 사태. 네. 예, 그리고 이제 대만이 이제 11인데 5단계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 아일랜드가 그 다음에 핀란드, 카타르, 룩셈부르 대부분 작은 나라들이 많아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작은 나라인 게 사실은 매니지가 쉬운 거죠. 우리도 강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렇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여기도 작은 나라고. 그 다음에 독일, 호주, 영국, 중국,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그 다음에 한국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저 32위 바깥에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5단계를 높게 평가한 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과 비슷하게 이번에 보여준 그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뭐 순위를 좀 세분해서 보면 35시 클럽이라는 거를 이게 뭐 무슨 딱 그런 클럽이 있는 건 아닌데 3만 달러 5천 네, 3만 달러 넘고 5천 네. 그러니까 비교적 규모 있는 큰 나라 중에 경제력이 있는 나라 중에서는 네. 미국, 독일, 영국에 의해서 우리가 네 번째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거 다 빼고 이게 소국,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거 빼고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들만 따져보면 캐나다, 미국, 대만, 독일, 호주, 영국, 중국 에 이어서 8번째 국가 경쟁력이 있다. 그런 건데 대체로 많이 좋아졌어요. 대체로 좋아졌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안 좋아진 부분이 뭐냐면 재정. 아. 네, 재정이 24에서 27위, 조세 정책이 18위에서 19위 이렇게 순위가 하락했고 악화된 재정 수지 측면에서 보면 3위에서 13위. 이건 네, 뭐 네. 예상했던 바죠.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재정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예고된 하락인 것 같고 정부 부채 증가율도 40위에서 54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기업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28위에서 28위가 됐는데 34위보다 6단계, 6단계나 높아졌고 이건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도 59위에서 47위, 기업 회복력도 28위에 13위, 기업의 위기 대응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기업 단위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게
인프라 분야에서 과학 인프라가 전 세계 3위라고 평가를 했어요. 우리나라가요? 네. 오늘 뭐 특허 얘기를 박정우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R&D 비용을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쓰냐? 이스라엘 다음 한국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 국가적인 R&D 비용. 네. 이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느끼는 건데 사실 잘 쓰여지는지 그거 그 여부를 떠나서 네. 어쨌든 연구 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굉장히 크다. 그게 이제 과학 인프라 같은 걸로 나타나서 전 세계 3위다. 이게 그 전반적으로 뭐 이런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술 인프라도 22위에서 13위, 예,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교육 평가도 9등에서 6위,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어쨌든 예, 종합 순위에서 이렇게 개선이 돼 있다라는 게 사실 어떤 특정한 이 그 연구 단체에서 한 거니까 네. 이걸 뭐 크게 의미를 둘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무슨 간혹 가다가 뭐 강연이나 이런 얘기 할 때 사실 예전에는 부국강병이라는 게 군사력을 위주로 했잖아요. 네. 예,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옆 나라를 뭐 네. 침탈해가지고 뭐 그 나라에 뭐 자산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재화라든지 돈이라 이런 걸 갖고 와서 예, 그 본국에 있는데 이렇게 쓰면 네. 그게 이제 부국의 강병이 되는 건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세계가 뭐 전쟁으로 뭐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지혜 총량, 네. 지혜 총량이 어느 나라가 예, 뛰어난가 이것이 사실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봤을 때 네네. 사실 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야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이 참 달라졌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어제 그제 보면은 네네. 폭락 장세에서 그렇게 한데 그 다음 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렇게 어제 그런 장이 될지. 아 예전 같으면 사실은 야 이제 장 끝났다 이거 장 끝났어. 야 외국인들 저렇게 많이 팔아 개인이 이걸 받쳐 상투네 상투. 근데 그 다음 날 아무도 아마 예상 못했을걸요. 빠진 만큼 다시 돌려버리죠. 네, 코스피는 네. 더 돌려버리죠. 아니, 물론 이게 일회적일 수도 있는데 네. 뭔가 달라졌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 조금 다르다. 아, 그런 얘기들을 이 여의도에서 많이 하는데 네, 네. 그건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지혜 총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국가의 경쟁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소리 없는 전쟁 중이죠 우리가. 그럼요. 예. 네. 미국 투자자들, 일본 투자자, 중국 투자자들하고 그냥 다 그냥 완전 경쟁 중이라고. 그렇죠. 총 대신 이제 네. 스마트폰을 들고. 네. 스마트폰과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정프로? 네. 저희 네. 3프로 TV 부대가 열심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도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국가 경쟁력을 고양시키는데 네. 일종의 기여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이건 또 무슨 뉴스입니까? 중국이랑 인도의 국경지대에서 군사 충돌이 있었고 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네. 묘할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최주영 박사님하고 네. 그 뭐 파키스탄 얘기를 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히말라야 쪽에서 이게 국경이 없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네. 산정에서 뭐 산 언덕 어디로 국경을 지을 거예요. 네, 네. 해발 뭐 5천, 6천, 7천 되는 데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양국 군대가 총을 쓰지 않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네? 백병전이에요? 백병전은 뭐 칼 쓰고 막 뭐 뭐 총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럼 뭐 소리 질렀나? 다구리라 그러나 뭐 패싸움. 아 그렇지. 네. 이제 뭐 이런 걸 했는데 네. 완력으로 한 거예요? 중국이 더 센가봐. 인도가 많이 죽었네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600 양군의 600여 명의 병력이 돌과 세막대를 들고 밤 늦게까지 대치했고. 몇몇 병사들이 사면 원래 인도가 두 명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이때도 그 산정에는 굉장히 추운가 봐요. 그래서 인도 군인들이 거기 추위에 노출되면서 20여 명 이상 죽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서 인도 전역에서 어제 시진핑의 초상화가 든 거를 화형식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사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과 인도 사이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게 사실은 굉장히 잦아 보이죠.
그런데 네네. 1975년 이후 35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사망자가 나온 거는 45년 만. 근데 우리는 아 인도 중국 간에 뭐 계속 거기서 뭐가 있다. 네네. 근데 이게 말만 그렇게 한 거고. 아, 사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무력 충돌이 나온 게 75년 이후 35년 말이고 사망자가 나온 거는 45년 말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이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 인도의 정규 군이 수십 명이 죽은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 둘 수 있겠냐? 네,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대국이고 저기도 대국인데, 야 우리 병력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죽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에, 인도의 정치 리더십들도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보면 안 그래도 지금 흉흉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어떤 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그런 입장에서는 참 호재가 터졌구나.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네, 파트너 아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진주 목걸이라고 네, 하는데 거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도거든요. 인도가 예를 들면 미국에 조금 반한 그런 정책을 하면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텐데 이런 어떤 그 국경의 무력 충돌로 인한 인도 정규군의 사망 사태, 사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지만 네. 양국 간에 굉장히 좀 그 첨예한 어떤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연이어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또 지금은 뭐 굉장히 그 양국의 규모에 비해서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크게 번져 나갈지를. 아 근데 이게 무력 충돌이라는 게 네. 35년 만에 일이고 그러니까요. 사망자가 나온 건 45년 만에 일이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제3국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왜 싸웠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네? 아니 이제 그 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가 네. 그냥 이렇게 다툼이 있었대요. 아, 네. 작은 다툼이.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 군인이 인도 그 저 부대장이라고 하나요? 욕을 했나? 네, 거기를 이렇게 밀쳐가지고 이제 낭털이 떨어져가지고 죽었나 봐요. 아,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커졌군요. 커지고 이렇게 됐던 네. 겁니다. 아유. 네. 자, 하여튼 뭐 이 일이 또 어떻게 나비 효과가 되는지도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이 뉴스 참 많이 나왔었는데 뭐 39년 동안 삼성에서 일했던 뭐 반도체 뭐 네. 전문가가 중국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간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제가 보도를 아저 뉴스를 좀 하려다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못 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 지나고 아니, 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뉴스에 그렇게 다뤄진다는 거는 이거 안 된다. 아 네. 조용히 가면 몰라도. 근데 이 장원기 사장이라는 분이 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삼성에 39년 있으면서 삼성전자 LCD 사업부장이라는 게 그냥 부장이 아닙니다. 삼성에서는. 아. 사업부장이라는 거는 네. 거의 사장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삼성 사장 등을 지낸 사장이에요, 사정. LCD 사업부장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한 부문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워낙 큰 데니까 네네네. 거기에 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분이 중국의 정보기술 IT 기업인 S1 과기그룹 부회장을 이제 맡아서 가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여론이 그만둬야 된다. 어떻게 이 삼성 이 기술이 네네네. 유출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작은 목소리지만 야 개인이 그건 뭐 직업 선택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여론도 다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의 이유는 후배들이 전화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그것만 있었겠어요. 네, 그렇겠죠. 네. 네. 그것만 있었겠냐고. 사실은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되겠죠. 네, 네, 네. 근데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야 이게 내가 돈이 필요해서 중국 기업 취직을 생각한 게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사장 정도를 하고 39년 일하면 하긴 뭐. 예. 네. 뭐 노후면 뭐 이런 거야. 네, 노후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됐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은퇴한 이후에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전 세계에 있는 후진들에게 물려주는 게 옳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근데 왜 하필 중국이냐?
아니, 근데 뭐 LCD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시사적인 이슈라고 봐요. 네. 자,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아. 네? 중국에선 땡기려고 그러고 한국에선 네네네. 야, 이거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여론을 들어가지고 다 선택하게 하냐. 근데 사실은 대표이사 사장 39년 한 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그 조직에 있는 핵심적인 기술 인력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뉴스에 안 다뤄주죠. 그렇겠죠. 네? 수석 엔지니어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박사급 핵심 기술 인력.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 기업에서 오늘도 특허 다루니까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 어떻게 그럼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존하면서 기술 유출을 막을 건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은퇴자 문제입니다. 저도 모 은행의 그 은퇴자 교육에 이제 강사로 한두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은퇴자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게 돼 있어요. 네, 만약에 명퇴를 한다 그러면 네네. 소정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사담일 수도 있는데 가서 강의를 하니까 어느 대학에 위탁 교육을 이렇게 시키더라고. 근데 그 수강생들 그러니까 은퇴하시기 몇 주 앞둔 분들이죠. 몇 달 앞둔 분들이 네. 그중에 이제 한두 분이 개인적인 연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 나오신 거야. 그러더니 김 소장님 이거 은행에게서 이 교육 좀 개선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냥 대체로 형식적인 대부분 주무시는 네. 네. 그런 교육이라 이거죠.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도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네. 금융권에 한정된 얘기라서 그런 교육도 뭐. 네. 못 받는 분도 있는데 은퇴 이후에 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들도 좀 장기 플랜을 세워가지고 그냥 뚝 떨어지지 않도록 네, 네, 네. 예, 그냥 어휴 나 내버려졌네. 예, 그리고 회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나왔을 때 아 우리 회사 좋았던 그 기억을 갖게끔 해줘야지. 딱 나온 다음에 39년 40년 일하다 나왔는데 아 쳐다도 보기 싫어. 그쪽에 내가 오줌도 안 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리타이어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에 쭉 잘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업체들이 좀 신경 신입사원 뽑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보내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좀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성의 사장 출신 이분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분은 뭐 그런 교육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네. 하긴 또 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 회사가 그만큼 더 컸을 텐데 네. 그 공 뭐 예우 같은 걸 좀 잘 해주는 건 필요해 보이네요. 네.